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부터 인상됩니다. 이 종류에 따라 150원에서 400원까지 오르고 일부 차량은 오전 6시 30분까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조조 요금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은 150원이 더해진 1,25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2,050원과 2,4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요금 조정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올해 도내 시내버스 운송소지 적자 발생 추적액은 2,228억 원. 경영난에 허덕이는 버스 업계엔 희소식이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타니까 별론데 매일 타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일반형과 경기순환 버스에 적용 중인 거리비례제를 좌석버스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조조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새벽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승객에겐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을 할인해주는 겁니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거란 기대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 그 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영 악화에 대한 거에 대한 해소와 운수정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밖에 도는 2층 버스를 도입하고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